대단장께서 미카를 원정대 사전정찰의 핵심 대원으로 뽑으신 이유는 임무에 필요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근면 성실한 그의 성격을 좋게 보셨기 때문이지. 개인적으로 나도 그런 동료와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영광이야. 미카가 유격대에 처음 왔을 땐 그 전에 있던 몇몇 사람들처럼 얼마 못 버티고 나갈 줄 알았어. 그런데 묵묵히 버티면서 임무를 아주 훌륭하게 완수했지. 게다가 자진해서 심부름 같은 잡일까지 도맡아서 하고 나와 다른 사람들이 소통하는 것도 도와줬어. 흥, 자꾸 날 챙겨주려 하다니. 대체 누굴 보고 배운 건지. 아, 미카는 유라의 오랜 대원이야. 처음에는 나와 유라가 친해서 그런지 나한테도 대장님이라고 불렀어. 내 정찰 노하우를 알려준 뒤부터는 계속 선배라고 부르는데 어찌나 쑥스럽던지. 맡고 있는 분야가 다른데 선후배가 어딨어. 지도를 그리는 건 미카가 전문가라 난 아무리 해도 따라잡을 수 없는걸? 미카와 알고 지낸 지 얼마 안 됐을 때 워낙 쉽게 긴장하는 성격 같아서 가벼운 장난을 좀 쳤는데 어째 더 긴장한 것 같더라고. 웃는 게 어찌나 어색하던지. 그래서 결국 사과 편지도 써줬잖아. 에휴, 그렇게 순진해서야. 설마 슈미트 가문의 유전인가? 호프만 씨에겐 사람을 잘 보살피는 동생이 있어서 정말 부러워.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숙취 케어까지 해주다니. 나도 아무런 걱정 없이 온종일 축 늘어져 있고 싶은데. 응? 지금도 다를 바 없는 것 같다고? 귀염둥이, 요즘 들어 대담해졌네?